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딱 한 번 특정 카테고리가 없는 날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22년 역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역서 안에는 2022년 원력 요항이 공식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원력 요항. 설날 음력 1월 1일 설날은 양력으로 2월 1일, 그 다음 음력 8월 15일 추석은 양력으로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새해는 일요일이 52일이고 공휴일이 19일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그 달력의 그 적색 표기일, 달력의 빨간색 숫자로 나오는 것이 총 71일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글날, 그 다음 크리스마스 등 4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공휴일은 총 67일이 됩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 선거 3월 9일, 지방선거 6월 1일, 그 다음 추석 대체 공휴일 9월 12일, 그 다음 한글날 대체 공휴일 10월 10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 숫자는 여전히 71일이 되겠습니다. 새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식은 없습니다. 일식은 없고 11월 8일 개기월식은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달이 지금 이쪽 서쪽에서 접근하죠. 이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그 반그림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영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봐서는 거의 모릅니다. 약간 어두워진 달이 접근해서 까만 부분, 지구의 본그림자 있죠. 그 본그림자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달의 한쪽이 이렇게 베어 먹힌 것처럼 부분 월식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 월식이 시작되는 시간이 16시 8분입니다. 근데 이날 월출은 17시 19분입니다. 달이 떴을 때는 아직 월식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다. 달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한쪽 귀퉁이가 시커멓게 되는 부분 월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달이 이렇게 다 들어왔을 경우 완벽하게 까만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가 개기월식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9시 16분입니다. 개기월식이 최대로 완벽하게 빨갛게 보이는 중앙에 도달하는 시간이 19시 59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달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서 이쪽 본그림자에 딱 걸칠 때 거기 닿을 때가 개기월식 종료 시간입니다. 8시 42분. 그 다음에 다시 달이 빠져나오면서 한쪽 부분이 밝게 빛나게 되고 마침내 부분월식이 종료되는 10시 58분에 22시 58분에 다시 밝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별바라기 소프트웨어로 월식의 진행사항을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네, 반그림자 들어오고요. 네, 이제 본 그림자로 들어갑니다. 본 그림자 나오고요. 네, 이제 반 그림자도 완전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소프트웨어의 색깔은 임의의 색깔입니다. 뭐 달이 파랗게 보이지는 않죠. 예, 네, 그래서 새해에는 월식이 하나 확실하게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작년처럼 개천가를
들으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 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삼조고 높이 날아 해 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환희 화동 당군이여 배달 민족의 혼이여 환희 화동 당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남해는 남부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이상하고 백호현무 보여하니 전손이 나아갈 길